네, 안녕하세요. 러닝 아라벨 발표를 맡게 된 오퍼니티의 이현석입니다. 오늘 날씨도 조금 꾸리꾸리하고 주말이고 한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시간 안 아까웠다라고 하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발표자는 청중의 시간을 아껴주는 발표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제가 할 세션에 대해서 미리 보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보가 없이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뭐에 대한 세션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세션의 결론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 들어도 되겠다 싶으면 바로 나가셔서 더 유익한 다른 세션들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요, 비전공자로서 라라벨을 익혀온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효과적으로 라라벨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의 대상은 라라벨 입문 희망자고요. 이미 라라벨을 잘 다루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역시 적절한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라라벨을 다뤄보신 분 계시나요? 수줍게, 네. 안 계시네요. 아, 예, 몇 분. 아주 구수님도 계시고, 네, 계십니다. 네. 아마 되게, 원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보면은 되게 변태적이고, 절대 저렇게 가르치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와 같이 뭐 비전공자거나 아직 한 번도 경험 트레이너 경험이 없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좀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이강요 대상자 중에서 이 공부를 정석적으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약간 예, 대상에 좀안 어울립니다. 저는 최대한 꼼수 위주로 야매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이고 편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꼭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한번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짧은 시간에 마스터할 수 없다. 네, 되게 좀 좌절스러운 결론이긴 한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대신에 거의 배우지 않고도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방대한 학습량에 쫄지 말아라. 너무 쫄아서 시작조차 안 하는 거를 좀 방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울 게 엄청 많지만 아주 적게 배워도 시작을 할수 있으니까 일단 시작해놓고 다음에 생각해보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 활동을 권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세 가지가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아마 핵심 내용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세션은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라라벨을 겪게 되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저는 아까 비전공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약간 미쳐가지고요. 회사를 찾았는데, 회사를 찾아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회사만 찾으면 막 좋은 개발자도 막 구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좋은 개발자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도 못 구하고, 이제 외주를 줘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되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좀 하고, 데모 정도 만들 수 있는 정도 배워야겠다 해서, 회사 문을 닫고 한달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PHP에 이제 입문했어요. 그게 2010년쯤 됩니다.
굉장히 쪼렘이고요. 근데 그렇게 원래 이제 배경이 전산이나 뭐 이런 컴공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계속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항상 궁금하고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궁금한데 사실 PHP 쪽에서는 좀 적당한 매터리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헤매다가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완전 신세계다. 게다가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코드 이그나이터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문서화가 잘돼 있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리면 거의 뭐한 시간 이내에 답변이 다 나오고 해서 굉장히 학습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날커딩만 하다가 이거 완전 신세계네 해서 막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회사 창업해서 막 바쁘니까 또 이것저것 더 학습은 못하고 이제 아는 걸로만 막 버티다가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 잠깐 멈춘 건좀 눈물이 나가지고 그런 거고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도 찾아보다 보니까 모던 PHP라는 그룹을 알게 됐습니다. 모던 PHP에서 처음으로 라라벨에 대해서 듣게 돼요. 저기 앉아계신 굉장히 락을 잘 파시는 안모 씨가 계시는데 저분이 라라벨이 좋다고 엄청 그 당시에 거품을 모셔서 저도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한 2013년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사이트포인트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라라벨이 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은 아니고 올해 중반쯤에 나온 결과인데 업무에 있어서의 프레임워크 인기도에서도 역시 라라벨이 가장 압도적인 인기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장 핫한 프레임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마 지식이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제 약간 별로 좋지 않은 과거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저는 결국 지금은 어떻게든 간에 잘 익혀서 회사에서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재밌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혹은 나는 원래 전산 쪽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알것 같다는 어필을 좀 하고 싶어서, 제 과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도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어려우셨던 분들 계시면 조금만 알려주세요. 얼마나 혹시 되시는지. 라라벨 학습은 해보셨다. 네, 안 계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응이 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왜 어려울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데 원인을 알아야 이제 해답이 나오니까.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모던 PHP 유저 그룹에 한번 올라왔었던 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봤는데 아니 이거 배우려면 스프링 배우겠다 정도의 난해함과 어려운 기술 용어가 있었다. 난 그래서 안 쓸래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읽다가 매뉴얼을 읽다가 꺼버렸습니다. 흔히 접해보지 못한 용어들 남발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매뉴얼이 뭐 친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두 얘기에서 나오는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르는 용어와 개념이 많기 때문인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할 수 있죠.
생활 코딩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보영님이 엄청난 명언을 사이트에 써주셨는데요. 입문자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라라벨 문서에 있는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더 열심히 찾았으면 더 많았을 텐데, 일단은 제가 이제 입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라라벨 처음 겪었을 때를 기준으로, 내가 이 문서를 봤으면 뭐를 몰랐지? 어떤 용어를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 요 정도 최소한 나왔습니다. 거의 한 20가지 넘는 것들이 나오고, 당연히 이런, 왜 영어 같은 거 해석하다 보면 단어 하나 정도 걸리면 괜찮은데, 막 모르는 단어 파바바박 나오면 갑자기 막 모르겠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제 일단 개념이랑 일단 모르는 단어 막 나오니까 당연히 어려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훌륭하셔서 여기 있는 용어들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요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사실은 라라벨이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기 지금 녹색 박스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뭐 컴포저는 PHP의 의존성 관리 프로그램이고, 베리거런트는 개발 환경을 뭐 쉽게 세팅할 수 있는 걸프 까먹네요.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은 라라벨과 무관하게도 따로 익혀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툴들이죠. 그런 내용이고, 또 요 부분 뭐 라우팅이나 컨트롤러, 뭐 모델, 뷰,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컨테이너, 파사드 이런 내용들은 사실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것들이죠. 뭐 라우팅과 컨트롤러, 모델, 뷰는 뭐 MVC 패턴 관련된 거,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패턴, 뭐 파사드 패턴, 그래서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얘기라서 디자인 패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쪽을 보면 뭐 클로저나 CSRF, RESTful, Namespace, OOP, ORL, Auto-Loading, Trace 이런 것들도 역시 그냥 공통적으로 쓰이는 개념이나 기법들이죠. 뭐 트레이츠 같은 경우는 PHP 5.4가부터 나온 거고, PHP의 뭐 다른 언어에서도 좀 마찬가지지만 다중상속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PHP의 아주 강력한 기법이고, 오토로딩은 뭐 미리 다 로드하지 않고도 실행하는 시점에서 로딩될 수 있게 설정하는 기법이고, ORM은 데이터베이스를 마치 오브젝트처럼 다루는 기법. 뭐 네임스페이스도 PHP 5.3부터 나와서 서로 다른 패키지에 같은 클래스명이 존재해도 뭐 문제 없이 쓸 수 있게 되고, 패키지별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런 건 마찬가지로 라라벨이 아니어도 그냥 익혀놓으면 좋은 개념과 기법들이죠. 딱 어떻게 보면 라라벨을 특화해서 새롭게 익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요 정도 부분입니다. 뭐 홈스테드라든가 아티잔, 뭐 미들웨어, 컨트랙트, 뭐 라라벨, 엘릭서, 엘로컨트 ORM 이런 것들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라라벨을 잘 알려면 라라벨에 관련된 것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식을 다 잘 알아야 라라벨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 OOP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뭐 몇 달씩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잘 OOP 아주 능숙하진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HP에서 OOP가 제대로 지원한 게 아마 PHP 5점 때부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PHP 5가 2004년에 나왔으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국내에
PHP로 된 OOP 서적이 거의 없죠. 그냥 아주 입문적인 그냥 PHP를 간단하게 다루는 정도의 책, 게시판 만드는 책 이런 것들만 계속 있어 왔어서 사실 뭐 경력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됐지만 아직 OOP 없이도 뭐 잘 개발하고 또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저 주변 지식들을 다 알게 되는 거가 이제 너무 힘들죠. 그래서 따라서 단기간에 라라벨을 마스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해왔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3년 11월에 컴포저 공부를 하고 또 같은 스터디에서 디자인 패턴을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 악모씨의 주체로 모던 PHP 유저그룹에서 라라벨 스터디를 2013년에 한번 하고 클린코드도 공부하고 컴포저를 또 한번 공부하고 조시 락하트가 쓴 모던 PHP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구해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라라벨 테스팅과 관련된 책이 있어서 그걸 또 공부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라라캐스트에 라라벨 파이브 동영상이 나왔을 때 저것도 또 봤고 올해 이제 SE에서 오픈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도 다 참석을 했죠. 근데 저런 식으로 다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익숙해지는 건 사실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비전략적이죠. 네. 뭐 사람들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어떻게든 피해서 최대한 쉽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오늘 목적이기 때문에 저처럼 뭐 저렇게 뭐 굳이 저렇게 했는데도 잘 못하고 있는데 굳이 저럴 필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은 사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죠. 군대도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죄송합니다. 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네. 못 들은 걸 해주시고요. 아무튼 두 개는 거의 같은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편해져요. 그럼 뭘 포기하느냐? 라라벨을 잘 다루겠다는 거를 포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저 많은 지식들을 다 익히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뭐 익숙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겠구나.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구나 라고 라라벨을 잘하는 거를 일단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입문만 하고 잘하는 건 그 다음에 하자. 이게 전략 같지 않은 전략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원래 아까 그 저 슬램덩크의 원래 메시지는 저거였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고 단념하면 바로 그때 시합이 끝나는 거다. 굉장히 감동적인 메시지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작은 난 지금 당장 빨리 뭐 능숙해질 순 없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게임은 아직 안 끝난 거죠. 그 게임 종료되는 시점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학습을 그만두는 시점도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지어봤어요. 굉장히 장황하게 쓸데없이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은 일단 라라벨인 듯 라라벨이 아닌 라라벨 같은 투두리스트 만들기로 시작하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애자일 학습 전략입니다. 와, 박수가 안 나오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래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가 아마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요. 일단 내가 언젠가는 안 선생님 말처럼 능통자가 되겠다는 갈망을 가진 채로 현재 아는 것만 가지고 라라벨 있는 것 같은데 라라벨 아닌 것 같은 요런 투두리스트를 라라벨을 최소한만 배워서 일단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에자일부터 있죠. 그 다음에 조금씩 라라벨을 더 씌우는 겁니다. 라라벨을 조금씩 더 접목시키는 감동으로만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한 번에 사실 이 메시지죠. 한 번에 다 공부해서 한 방에 빵 하지 않겠다. 조금씩 조금씩 라라벨과 관련된 기능을 익히는데 사실 피드백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눈에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여기 최소한만 학습해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가 최소한이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라라벨 홈페이지에 가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서가 있어요. 와, 이거 언제 다구나 싶은. 지금 영어, 그러니까 5.1 버전을 캡처를 했는데 사실 한글 버전이 있긴 합니다. 5.0으로. 근데 어쨌든. 근데 요 왼쪽에 보시면, 네, 저기 이 매뉴얼이 그룹화가 되어 있죠. 아까 그 라라벨 문서를 비판하신 분 같은 분이 많으신지, 라라벨에서도 이런 걸 좀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부분만 따로 떼서 이제 매뉴얼을 이렇게 쪼개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울 거랑 안 배울 거를 골라내겠죠. 첫 번째, 저 맨 위에 있는 프롤로그, 뭐 릴리즈 노트가 있고 업그레이드 가이드 있고 컨트리뷰션 가이드, 우리 컨트리뷰션 할 못하잖아요. 그리고 API 도큐멘트, 아 저거 뭐까지 보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입문하는 거니까 뭐 업그레이드 가이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일단 얘 안 봅니다. 넘어가고 셋업은 봐야겠죠. 설치를 해야 될까. 튜토리얼도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 파운데이션 보면은 저기 무시무시한 단어들 많이 나오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컨테이너, 뭐 컨트랙트, 파사드 이런 거 나오는데 저거 일단 뺍니다.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부분을 지금 읽어도 몰라요. 지금 읽으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IOC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으면 봐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저쪽이라서 본인이 나는 IOC 잘 알아 그러면 이제 읽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읽으면 괜히 혼란만 가중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는 말 그대로 쓰면 좋은 그런 것들이에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다 빼버려요. 다 빼고 데이터베이스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안 써도 우리 PDO 쓰면 되잖아요. 빼버리고 엘로컨트 URL도 DB 관련된 거니까 빼버려요.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이 남았는데 베이직에서도 미들웨어, 컨트롤러, EKS, 리스폰스 이게 다 뺍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 다 뺍니다. 다 빼고 저 아래 뷰랑 블레이드 템플릿이 있죠. 템플릿도 쓰면 좋은 거잖아요. 안 써도 되죠. 템플릿 주시오. 이렇게 치면 네, 이제 딱 요만큼 남습니다. 셋업과 베이직, 셋업의 인스톨레이션과 홈스테드, 그 다음에 베이직 중에서 라우팅과 큐, 요것만 이제 보시면 라라벨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일이고요. 라우팅에 들어가면 또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서도 라우팅 베이지, 그 다음에 뷰에 있는 것 중에서도 베이징 UCG 중에서도 뷰에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 그리고 CSRF 프로텍션 중에서 소개와 특정 URI를 CSRF 프로텍션에서 제외시키기까지만 익힙니다. CSRF 프로텍션을 왜 보냐면 라라벨이 기본적으로 그 저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폼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저 토큰 값을 넣지 않으면 이제 입력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기 가서 이제 빼버릴 수 있어요. 이제 아스테리크 넣으면은 모든 URI에 대해서 CSRF 프로텍션을 일단 제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중에서도 요거 뒤에서 요거까지만 해서 분량을 확 줄였죠. 셋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가 인스톨레이션 홈스테드 이렇게 있어서 위에 거부터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위에 거부터 공부하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그 라라벨이 설치하려면 전제 조건이 되게 많아요. PHP 버전도 높아야 되고 뭐 다양한 그뭐 라이브러리 같은 걸막 깔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 로컬 머신에 까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지지칠 수 있습니다. 홈스테드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홈스테드에 라라벨 인스톨하는 거 엄청 쉬워요. 그래서 홈스테드 먼저 익히고 인스톨을 익히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정말로 라라벨로 투자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 원래 이거를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빼고요. 다시 준비가 좀 실제로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그 모던 퍼그 모던 PHP 유저 모임에서 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PHP는 진짜 조금만 배우면 그 조금 배운 걸로 뭐든지 다할수 있다. 그게 PHP의 엄청난 장점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세션 유지하고 이 URL 간에 데이터 넘기는 거 정도 알면 이제 웬만한 건다 구현할 수 있죠. 좀 과격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주 조금만 배우면 모든 걸다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좀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조금 했어요. 아까 그 정도, 이제 URL 타고 들어왔을 때 뭐가 실행될 건지와 그때 그 보여줄 거에 데이터 넘겨주는 거, 요 정도만 이제 알면은 이 라라벨 상에서 모든 걸다 만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항목들은 그럼 뭘 보고 공부하느냐? 라라벨 한국어 매뉴얼을 SE에서 다 번역을 해놓은 게 있고요. 그걸 보면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5.1 버전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아까 그 부분들은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서 번역된 거를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홈스테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식 그 문서를 보면 되는데요. 정식 문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알려드린 두 개의 포스트를 보시면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 하는 게좀 약하다. 그러면 유튜브에 라라벨 홈스테드 딱 치면은 동영상으로만 나와요. 음소거 하시고 화면만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소리를 켜놓으면 막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까 필요한 것들을 저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 매뉴얼을 봤을 때는 학습해야 될게 엄청 많은 것 같았지만 일단은 저렇게 하면 입문까지는 할수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라라벨 같지 않죠. 사실 안에 코드를 보면. 하지만 어쨌든 라라벨 위에 돌아갑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할 거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다음의 순서로 익힙니다. 엘로컨트 ORM을 익히고, 그 다음에 베이직스를 익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가 빠졌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엘로컨트 ORM 할때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로 봅니다. 저기 베이직이 있어서 사실 베이직을 먼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생산성 증대에는 엘로컨트 ORM이 훨씬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게다가 훨씬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를 느끼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만든 그 아주 그냥
만든 연습용 투두리스트의 코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라별로 대체한 거죠. 일단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부분을 이제 ORM으로 갈아 끼웁니다. 네.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그대로 두고. 제가 엘로컨트 ORM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 약간 이렇게 사고방식의 변화를 조금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익히면 굉장히 이제 재밌고 학습 속도가 막 늘어나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요 아래쪽 리스트를 뽑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뭐 select 뭐 all from articles 그다음에 join해서 여기 유저 정보 가져오고 그다음에 저 앞에 뉴스 저 뭐 게시판 정보도 조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엘로컨트 ORM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 코딩을 하냐면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맨 위쪽을 보시면 아티클을 페이지 네이션을 적용해서 10개를 가져와. 두 번째 줄은 그 아티클들이 가지고 있는 게시판과 그 게시물을 쓴 유저 정보와 그 게시물이 갖고 있는 커멘트를 불러와. 그 다음에 포인트 돌려서 표현해보면 돼요. 좀 다르죠.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짧아지고 가독성이 훨씬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하던 대로 셀렉트해서 조인하면 셀렉트해서 조인하는 그거를 보고 왜 이렇게 했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악하는 부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제대로 엘레컨트 ORM을 더 열심히 쓰면 더 이제 사람이 말하듯이 짤 수 있습니다. 뭐 저거 중에 뭐 오래된 거 그러면 뭐 올더 된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걸 익혀놓으면 굉장히 이제 재밌어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가장 빨리 익혀야 되는 걸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엘로컨트 ORM 그 다음에 베이지 하나씩 라우팅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미들웨어 해보고 뭐 혹은 뭐 제일 쉬워 보이는 것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나 세션 필요한데 그러면 세션 가서 뭐 보고 캐시 필요한데 하면 캐시 따로 보고 편한 거 편한 대로 그냥 빨리빨리 적용해서 이제 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나라벨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개선을 해보면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가 다 느껴지잖아요. 왜 편하고 얼마나 편하고 이게 느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고백을 하자면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꼼수에 가까운 거고 입문용으로 좋은 튜토리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준비를 하는 동안 엄청나게 나왔어요. 최근 1주, 2주 사이에. 예를 들어 아까 나라벨 공식 문서에 튜토리얼이 있었죠. 원래 이게 없었어요. 이게 11월 달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달에 추가가 됐고 저 베이지 테스크 리스트를 보면 진짜 빨리 학습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제 거에서도 투두리스트로 하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 공식 문서랑 좀 같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기 보면 정말 딱 투두리스트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다 싹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단 영어죠. XE 쪽에서 좀 번역을 해주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입문자를 위한 나라벨 파이브 따라하면서 배워보자. 뭔가 띄어있기가 좀 이상했지만 이게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기통차입니다. 네, 목적은 국내 나라벨 사용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라벨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코스를 만들었다.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은 중급자 코스도 이제 시작하신다고. 네, 해서 뭐 쭉 따라가면은 뭐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 차근차근 익히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엑스인에서 했던 도요칸 시리즈도 있죠. 이거 중에 기본 익히기 같은 걸 익히면 한 2시간짜리 정도가 되는데 기본을 익힐 수, 입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레스티프라는 분이 라라벨 도서를 쓰고 계신데 지금 쓰고 계신 와중에 내용을 다 공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사실 라라벨을 아무튼 뭐 환경 설정부터 뭐 아무튼 내용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PHP 스쿨에 1단계는 모던 PHP를 익혀라. 그래서 뭐, 막 하고 2단계는 라라벨을 익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성공하시면 그 다음은 뭘 하냐? 그 다음은 이제 IOC에 도전을 합니다. 사실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길 좀 권장을 드리고 PHP가 라이트웨이에 보면 저런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적인 프레임워크들은 자체적인 의존성 주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어서 코드가 하는 설정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까 매뉴얼의 이 아키텍처 파운데이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IOC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읽어봤자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네. 라라벨이 이거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변 내용들은 각자 알아서 좀 익혀야 되고요. 이 단계부터는 이제 라라벨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전반적인 개발 실력을 향상시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라라벨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 도서가 되면 라라벨도 더 잘 사용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됩니다라고 썼다 취소한 이유는 제가 아직 저까지 안 가봐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PHP를 잘하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으냐? 당연히 PHP가 라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계속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쉽게 배우는 라라벨 중에 라라벨 5의 특징을 굉장히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읽으시면 이제 PHP의 가장 최근 동향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잡을 수 있을 거고 의존성주의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PHP가 라이트웨이에 정리된 의존성주의 내용 근데 저걸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토비의 스프링이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토비냐 싶으시겠는데 뒷부분은 빼고 딱 1장만 읽으시면 그 저 오브젝트와 좀 관계 저 인젝션에 관련해서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자바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우리 저희 PHP 유저들도 읽으면 IOC와 관련해서는 가장 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프레임워크를 잘 다루려면 전반적으로 그냥 개발 자체를 좀 잘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라라캐스트라는 라라벨 전용 그 도용량 서비스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추천 도서 목록이 있어요. 이 추천 도서 목록을 보면 사실 그 라라벨 책이 두 권밖에 없습니다. 두 권밖에 없고 요 코드브라이트라는 좀 오래된 책이랑 라라벨 만든 테일러 오츠웰 쓴 뭐 이 책을 빼고는 전부 일반적으로 개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책이에요. 뭐 이거는 PHP 오브젝트 관련된 거고 이거는 루비 책이죠. 심지어 클린 코드, API 작성 잘하는 거, 뭐 C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 뭐 오브젝트, OOP, 그다음에 패턴, 리팩토링. 결국은 우리가 저기까지 뭐 물론 멈추는 데는 우리가 정하는 거지만 굳이 가려면 저기까지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하는 요정을 사실 혼자 하기는 벅차고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제가 공부했던 걸 보면 사실은 다 스터디죠. 저 혼자 한 건 사실 아니고 다 모여서 했고요. 그 라라벨 파이브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거의 20시간 좀 헷갈리는데 6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 영어 그 동영상인데 혼자는 못 봤을 텐데 친구들이랑 같이 보니까 한 뭐 몇 주에 걸쳐서 보긴 보더라고요. 그리고 요 올블로그.modernpower.org라는 거를 친구들이랑 모여서 연습용으로 라라벨 연습용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과 만나시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임에 참가해서 발표를 빙자해서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는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뭐 페이스북에 모던 PhD 유저 그룹이랑 라라벨 코리아라는 그룹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모던 PhD 유저 그룹 안에는 또 라라벨 오프라인 스터디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선데이 홍대라고 정기적으로 일요일마다 이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가져와서 꾸준히 코딩하는 모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라라벨 공식 문서와 XE의 한국어 버전 여기 지금 링크는 첨부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한국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모던 PHP 유저 그룹의 슬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화 방식이니까 궁금한 걸 바로바로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라라벨도 슬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라라벨 슬랙에 가셔서 진짜 선수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단 라라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 실력을 다 늘려야 라라벨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마스터할 수 없고요.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겠지만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마스터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신에 방대한 학습량에 쫄지 말고 거의 배우지 않고도 라라벨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일단 시작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마스터해가는 그런 방식을 하면 좋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아마 Q&A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커뮤니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트를 같이 만들 때 Git으로 저희 GitHub에다가 관리를 했어요. 이때 제가 정말 많이 공부가 됐는데 그걸 이제 GitHub으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작업한 코드를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 이제 수정을 하면서 커밋 로그를 남겼는데 예를 들어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내 거가 조금 더 좋은 코드가 돼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으로 다 학습하는 경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도 계속 가져나가시면은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